안녕하세요. 굿모닝 고객 송은영입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구독자 수 1,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. 짝짝짝 너무너무 감사해요, 여러분. 물론 이제 1,000명을 앞두고 있어요. 1,000명이 넘은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서 이게 1,000명이야? 1,000명대 수준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독을 해지할까 봐 그러지 마세요.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요즘 이제 하도 대단한 유튜버들이 많아서 뭐 1,000명의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 사실 뭐 50명일 때 감격을 했고 100명일 때 감격을 했고 500명 뭐 700명 이렇게 넘어설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구독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 영상을 봐 주신단 말이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러한 기쁨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항상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고자 했던 작업들을 잘 연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정말 쫄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할때 너무 두려움이 많고 또 이제 불안해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도를 잘 못해요. 근데 이제 정말 다100%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일들을 밟아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사람의 따뜻함, 뭐 정이라고는 1%도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온라인 세상에서 정말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이제 어떤 따뜻함을 느꼈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이제 구독자 수 이제 1,000명을 앞두고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잠시 구상을 해보기도 했지만, 사실 뭐 그럴 만한 깜도 못 되고, 이제 저의 진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도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직접 이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이제 손편지를 좀 써볼까 합니다. 뭐잘 써질까 싶은데 이제 뭐 멘트를 뭐 지금 외워오거나 구상해온 건 아니에요. 즉흥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전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한번 적어볼게요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. 사실 진짜 쓰면서 모든 일이 이제 끝까지 굉장히 열정적일 순 없잖아요. 그런데 지치지 않을 거예요. 저 지치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같이 꼭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.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감이 언제나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,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다가감이 되도록 모든 영상이라든가 강의 안에서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제 안에 이제 활기와 굉장히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. 제 안에 있는 활기와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항상 전달이 되어서 즐겁게 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